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.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농업인들과 좀 더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들도 좀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까지 이 통고를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6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 정부 입장을. 정부 입장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수입 쌀값은 우리 쌀값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농민단체는 농림부 주관의 토론회, 공청회를 저지하며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다른 나라들이 고율 관세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WTO 회원국들이 추가 개방 없이 현상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장을 개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WTO 협상이 중단된 2004년 그 시점에서 개방 수준을 멈추는 것입니다.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형평성을 갖자는 것입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농림부 주관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 전농이 참여를 결정해 쌀 시장 개방을 두고 찬반 양측의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.